오늘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창립 50주년을 맞아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린다는 인사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난 50년이라는 실로 긴 세월 동안 국가의 발전과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해서 묵묵하게 헌신해 오신 연구원 여러분들의 모든 분들께 제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50년의 도전을 시작한 키스더와 우리 과학계에 주어진 사명이 저는 막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저력을 믿습니다. 과거 여러분들의 확고한 개척정신,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정신, 이것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던 것처럼 변치 않는 여러분들의 땀과 노력이 대한민국의 밝은 내일을 열어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과학자의 꿈이 인류의 미래입니다. 여러분의 그 꿈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원대한 꿈과 포부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키스트의 창립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종합연구소이자 과학기술의 본산으로서 대한민국의 고도성장을 견인해온 키스트와 연구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50년을 준비하는 키스트가 미래를 향한 과감한 도전으로 더 크게 발전하시길 기원하며 우리나라 과학광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연구와 인재 양성에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키스트 개원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50년 전 키스트가 개원할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는 과학기술의 불모지였습니다. 하지만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릴 만큼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산업화를 진행시킬 수 있었던 것은 키스트가 국가 산업발전의 핵심적인 역할을 잘 수행해 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키스트와 일지는 1980년대 후반에 공업용 합성 다이아몬드 제조 기술 개발에 성공하면서 전 세계를 놀라게 할 정도로 인연이 각별합니다. 앞으로도 키스트가 과학기술의 화수분이 되어서 국가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Congratulations to KISS 50th anniversary. We are very proud for having KISS Europe on campus. KISS Europe is part of the KISS family and thus we also feel ourselves as being part of KISS family. Wishes for the future and all the best for you. Thank you.